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고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이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아,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 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한번 플러스 많이 써요. 그,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패스!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사과!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함께 착착착!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말지.